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립 브랜드 블랙로즈에서 새로운 신상 립 틴트가 출시되었어요. 이번 출시된 제품들은 총 5가지 컬러로 벨벳 텍스처에 살짝 보송한 립 틴트인데 컬러감도 예쁘고 사용감도 너무너무 좋아서 이건 정말 유튜브에 꼭 올려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이번에 새로 출시된 제품들은 또 기존의 블랙루즈 에어핏 벨벳 틴트 라인과는 달리 패키지도 조금 더 귀엽고 향도 굉장히 달달한 향이 나는 그런 사랑스러운 컨셉으로 출시가 되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5가지 컬러, 발색과 간단한 사용 후기 영상 시작해 볼게요. 짠! 이렇게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제품들은 블랙루즈에서 얼마 전에 출시된 진짜 따끈따끈한 신상이에요. 이름은 컬러락 하트 틴트로 이렇게 패키지부터 귀엽게 하트 모양으로 나왔더라고요. 기존의 블랙루즈 에어핏 벨벳 틴트가 사각형의 깔끔한 패키지였다면 얘네는 조금 더 사랑스럽고 귀여운 패키지로 이렇게 출시가 되었어요. 내장 팁은 기존의 에어핏 벨벳 틴트처럼 가운데 공기 통로가 뽕 뚫려있는 보들보들하고 약간 삼각형 모양의 팁이에요. 저는 항상 느끼는 건데 공기 통로가 뚫려있는 보들보들한 팁이 틴트를 입술에 올릴 때 조금 더 매끈하고 보들보들하게 표현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 제품들은 이렇게 총 5가지 컬러로 데일리한 MLBB 컬러부터 화려하고 화사한 컬러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아무거나 원하는 색을 골라서 사용하기에도 좋고 믹스해서 사용하기도 되게 좋게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컬러 발색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수줍은 당근 치즈 컬러는 당근하면 딱 떠오르는 주황빛 색깔에 약간 우유를 탄 듯한 뽀얀 느낌이 감돌아요. 차분하면서 피부에 어우러지는 따뜻한 톤의 MLBB 컬러로 단독으로 사용해도 좋은데 개인적으로는 베이스로 깔기에 굉장히 좋더라고요. 두 번째 두근두근 로즈 컬러는 은은하게 화사한 듯한 느낌의 인디핑크 컬러예요. 이 컬러는 정말 사계절 내내 데일리로 사용하기에 좋은 생기를 적당히 더해주면서 너무 튀지는 않는 컬러예요. 크게 피부톤을 많이 타는 컬러가 아니라서 어떤 컬러를 고를지 너무 고민이 된다 하시면 저는 이 컬러를 굉장히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3호 너랑 나랑 자몽 컬러는 굉장히 쨍한 자몽빛 컬러로 오렌지빛이 아주 살짝 감도는 레드 컬러예요. 화사하고 톡톡 튀는 컬러로 풀립으로 발라 포인트를 주기에도 좋고 그라데이션에서 데일리로 사용하기에도 좋아요. 평소에 레드립 자주 바르시는 분들은 이 컬러도 굉장히 마음에 드실 것 같아요. 4호 알콩달콩 베리 컬러는 보랏빛이 살짝 감도는 베리 레드 컬러예요. 진달래빛 핑크 컬러에 포도를 한 방울 떨어뜨린 듯한 느낌으로 너무 쿨하지 않고 은근히 채도가 높지 않아서 평소에 핑크톤 립 컬러 좀 자주 사용하신다면 이 컬러도 굉장히 마음에 드실 거예요. 5호 도발하는 체리 컬러는 클래식한 레드 컬러인데 너무 쨍하지 않고 채도도 적당하고 분위기 있는 느낌의 레드 컬러예요. 다가오는 가을 겨울에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은 컬러고 특별한 날 연말 파티 이럴 때 바르면 되게 예쁠 것 같은 컬러예요. 제가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셀카에서는 수줍은 당근치즈 컬러를 베이스로 깔고 너랑 나랑 자몽 컬러를 입술 안쪽에 발라서 살짝 그라데이션을 했었는데 그렇게 연출을 하면 조금 더 생기있고 여름에 약간 더잘 어울리는 화사하고 채도가 조금 있는 코랄 오렌지 같은 느낌으로 나오고 오늘은 수줍은 당근치즈 컬러를 약간 오버해서 베이스로 깔아주고 알콩달콩 베리 컬러를 안쪽에만 발라서 살짝 그라데이션을 해줬거든요. 이렇게 발라도 전혀 어색하지 않고 오히려 약간 오묘한 느낌으로 너무 쿨하지도 않고 너무 따뜻하지도 않은 딱 그런 느낌의 립이 완성이 돼서 지금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런 틴트 제품들은 또 착색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2호 두근두근 로즈 컬러는 착색이 약간 조금 더 핑크빛이 많이 감돌게 착색이 되긴 하는데 그거 말고 나머지 컬러들은 처음에 발색했던 컬러와 거의 흡사하게 착색이 남았어요. 기존의 에어핏 벨벳 틴트와 질감이 굉장히 비슷한데 에어핏 벨벳 틴트보다 조금 더 촉촉하면서 가벼운 듯한 느낌이 들어요. 에어핏 벨벳 틴트는 딱 바르면 입술에 정말 벨벳을 살짝 얹어놓은 듯한 약간 도톰한 두께감이 느껴졌었는데 이 제품은 입술에 딱 발랐을 때 그것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건조하거나 금방 말라버리거나 푸석해지거나 하지는 않아서 마찬가지로 데일리로 쓰기에는 굉장히 좋고요. 바를 때는 조금 촉촉하게 물기가 있는 듯이 발리는데 다 픽스되고 나서는 마무리감은 약간 보들보들한 벨벳
바르는 느낌이 살짝 나는 그런 질감이에요. 그래서 하루 종일 바르고 있어도 입술이 답답하거나 건조하거나 이러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입술 각질이 진짜 많고 입술 주름도 진짜 많은 편인데 수줍은 당근 치즈 컬러를 제외하고는 각질이나 주름 부각도 전혀 없었어요. 수줍은 당근 치즈 컬러는 아무래도 흰빛이 조금 돌고 약간 밝은 뽀얀 느낌의 컬러라서 주름이 살짝 부각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블랙뮤즈 틴트들처럼 이 제품도 지속력이 진짜 높아요. 아침에 바르고 나가면 한 점심 먹고 3-4시쯤에 한번 그냥 덧발라주면 끝까지 집에 들어올 때까지 유지가 되는 정도? 향은 약간 달달한 체리 사탕 같은 향이 나고 약간 향이 강한 편인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막 크게 부담스럽진 않았어요. 저는 립스틱에서 나는 초콜릿 향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이런 달달한 사탕 냄새나 좀 상큼한 냄새들은 좀 괜찮더라고요. 근데 향이 좀 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향에 민감하신 분들은 좀 부담스럽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단점이 하나 있는데 치아에 굉장히 잘 묻습니다. 그래서 얘네는 바르고 나서 휴지 같은 걸로 이렇게 접어서 앙 물어주면 좀 묻어남이 덜해요. 아무래도 바를 때 제형이 좀 촉촉하게 발리다 보니까 이 안쪽까지 너무 깊게 바르면 이렇게 입이 벌어지면서 치아에 좀 묻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기존의 블랙루즈 립 틴트를 진짜 만족스럽게 사용하신 분들은 이 제품도 틀림없이 정말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데일리로 사용할 새로운 틴트를 찾으시는 분들이나 보습하면서 너무 입술이 건조하지 않은 틴트를 찾으시는 분들도 이거 한번 테스트해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블랙루즈 컬러락 하트 틴트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블랙루즈 홈페이지로 찾아가 보시거나 아니면 저에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많이 답변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이렇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